식사하셔요. 편안하게 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또 왔어요. 실시간 방송 시간이 또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7시 공연을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반가운 얼굴들 많이 또 오셨고요. 안용선님 1등, 아씨 2등, 그렇습니다. 아씨님, 왕보리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네, 왕보리님. 그러게요. 보리가 좀 많네요. 건강에 좋아서 그런가? 네, 보리, 왕보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바이크 라이더님, 이화재 언니가 은경, 우리 은경 씨. 시원한 화요일 밤 되세요. 좋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하시는데 우리 엉보리 언니도 잘 아는 분인가 보다. 이경희 언니 오셨고요. 아메리카노님, 네, 오늘도 역시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주로 화재 언니한테 인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이구, 웬일이세요? 옥천 동업사님 다들 오셨네. 예. 네. 근데 이게 보는 것도 재밌어요. 댓글 채팅하는 보는 것도. 이모님, 네, 들어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옆에 그 휴대폰에 있는 볼륨 있잖아요. 네, 그 옆에 왼쪽에 그것도 쭉 내리시면 돼요. 그럼 이중으로 안 되니까. 오셨습니까, 아시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왕보리님이 보리피리님인가? 아닌가? 뭐, 궁금해, 그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곡은요, 이대로 한번 가죠. 서영은 씨의 노래 중에서 꿈을 꾼다라는 노래, 제가 가사가 좋아서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안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드라마, 김가장이라는 드라마 OST로, 알려진 곡이더라고요. 자, 이 노래 첫 곡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외로운 날도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가면 모두 지나 감사합니다. 네, 이 첫 곡은요, 꿈을 꾼다라는 서영은 씨의 노래예요. 가사가 되게 좋아요. 네. 꿈을 꾸면서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 어떨까라는 제 생각을 하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인순이 씨 욕지단이요? 무슨 말이죠? 이무은 씨는 자네를 포기 안 하셨네요. 우리 이무은님, 제가 정말 자네를 정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네, 이모님. 사랑합니다, 이모님. 정민정님도 사랑합니다. 네, 신청곡 제가 못 전해드려서 제가 다음에는 정말 꼭 해와야 되겠어요. 네. 죄송해요. 그리고요, 나대로님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아이고, 오늘은 꼭 자네를 부탁을 이렇게 하셨네요. 왜 이렇게 바쁘지, 나는? 오늘은 또 군산항아가 이 노래 불러, 여기 들어보고 하려고 제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응? 네. 그리고요, 여기는 하지 마십시오. 모함벌님, 우리 무더위에, 안녕하시냐고 또,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보리피리님이 또 들어오셨고요. 인순이의 육지단이라는 노래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런 노래가 있군요. 이모님은 노래교시 선생님이신가? 너 왜 이렇게 많이 아시는 거예요, 도대체? 손가락아, 진짜 부탁해. 나대라님. 옛날에 무슨 노래 제목, 저기 가사 같은데요? 네. 다들 인사 이렇게 잘 나누셨나요? 네, 신청곡 서로 인사 나누시는 지금 타이밍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아니 오신다고 얘기해서 귀여웠잖아요. 아시는 분도 주셨고 민뚱사랑님 어떤 분일까요? 네, 반갑습니다. 민뚱사랑님. 네, 원래 오시는 분들 너무 많이 재밌다. 민뚱. 네. 최사일영, 최상열님. 최상열님. 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여기 그렇죠. 제가 성함은 그리 낯이 있네요. 상열. 예. 또박이 남편이 상열이었지. 그래서 낯이. 그리고요. 김옥수님도 오셨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모두. 이거 기용기님도 열심히 영상 찍고 계시고요. 오늘도 오셨고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신청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노래 중에서 제가 아는 노래가 없어서 한 곡 더 가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처음 공개하는 노래였기 때문에 큰 기대를 마시고 들어주세요. 고마웠다 사랑을
기억이 나네요. 부키 가수 노래 좀 해달라고 했던 그분이시죠. 예, 반갑습니다. 제가 노래를 배우게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예, 도전 감사하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뭐 일단 이모님의 박진석 씨의 빚지고 간 인생인데 모를까. 이 노래도 잘 모르는데. 일단 이모님 저는 그 나훈아의 자네를 꼭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와, 모르는 거 참 생각이 상당히 많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지아님이 님의 향기도 좋아요. 맞아요. 님의 향기도 좋고 좋은 노래 굉장히 많아요. 좋은 노래 많고 모르는 노래도 많고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주신 노래 나대로님이 주신 노래 라일락이 질 때를 또 주셨는데 Without You라는 노래는요. 해보긴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안 하는 게 낫고요.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송에서는 유다우치 같은 노래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상당히 어렵죠. 다른 노래 주시면 팝도 아는 노래 제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 분도 어쨌든 그렇게 하고 싶겠죠. 자, 라일락이 질 때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처지는 노래가 많을까요? 신청곡이요. 신나는 노래도 한두 곡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우리 김찬호님이 복희 가수도 좋아하지만 또 조혜미 가수님도 사랑한다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윈티니 스턴의 뭐니가 누가 신청했어? 김찬호. 네? 김찬호. 김찬호님이 우리 그걸 해 신청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아직 거 해볼까? 오? 오? 엔다. 볼륨만 올려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키를 뭘로 할까요? 라일락이 될 때도. 태양키로 할까요?
같지 않아 있어도 나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지. 이제 다시 만날 수 없음을 노래가는 너의 궁금했는데 다시 만나.
좋아요. 네, 병당님이 또 들어오셨고요. 무더운 날씨 건강하시냐 모두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실방 끝나고 운동해야겠다. 왜? 보이필이님 왜? 아, 제 방송 끝나고 운동하신다고? 저보고 운동하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예, 아이고, 예, 보이필이님. 그러세요, 네. 저는 운동하라고 갑자기 왜 배가, 배 나온 게 보였나 했네요. 제 생각 놀라가지고. 안성남님이 신나게 건배 부탁한다고 하셨고요. 자, 예, 제가 좋은 게 좀, 느려요, 좀, 보는 게. 예. 자,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김찬호님이 주신 노래도 한 곡 전해드려볼까요? 네. 하늘버리님? 왜? 하늘버리님 뭐 신청했어요? 아, 들어오셨다고요? 네, 저 뒤에 계셔요. 네. 비밀인가? 네. 비밀이면은 아, 누구랑은 얘기 안 했어요. 네. 오빠 신청. 하지 않으신가? 갑자기 놀랐나요? 몰랐단 말이에요. 네. 우리 노래 한번 오랜만에 한번 망쳐볼까요, 여러분? 리아, 문재님, 리아팀의 위안 약속 듣고 싶다고. 문재님이랑 그 유은경이랑 친한 것 같은데 두 분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좀 비슷하네요. 네. 아, 경호하시느라고 힘드시, 그래서 보디가드 신청하셨구나. 김찬호님이 경호원이라 직업 때문에. 아, 예. 키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노래하는 중간에 자꾸 이걸 들으시지 말고 전주 간주할 때 들으세요. 네, 순수해요, 순수. 저분은 순수해요. 네. 자, 편대님이 또 오늘 뭐 어쨌든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목개나루 이건 뭐예요? 목개나루는 김은기님 그런 데도 있습니까? 예. 몰라요. 사람이 좋다 가지요. 네. 사람이 좋다. 아까 우리 또 오늘 주신 노래 중에서 들리감부터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I'm not afraid to die.
위대한 약속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못 들어오셨어요. 다 바쁘신가 봐요. 이제 마지막 휴가를 떠나셨는지, 그죠? 자주 뵙는 분들이 못 뵙고, 새로 들어오신 우리 보리피디님, 아메리카노님, 또 이분이 열심히 또 열일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문재인님이 안 좋은 일이 있으셨구나. 술을 털어버리세요. 사실 뭐, 좋아서, 기분 좋아서, 매일매일 기분 좋을수록 좋아서 사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어쨌든, 노래 들으면서 또 힐링도 하시고, 나만 힘든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현실님의 그림이라는 노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디그나님. 잘 모르겠고요. 자, 예. 건배는, 네, 뭐, 마지막 곡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신 노래 중에서 그럼, 지중해 그 집앞 이렇게 엮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김옥수님이 열심히 듣고 계신다고 또 하셨네요. 그리고 또 조항주 씨의 고마움 속에 있었어요. 사실. 네. 내 마음을 내 작가에 아픔만 이어와
우리 지중이 한번 가죠. 고맙소라는 노래 이 노래 한번 또 전해드려봐야죠.
또 가족들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네, 오늘 못 오신 분들은 금요일날 되면 좋겠지요.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신다고 아메리카노님이. 아 예, 그럼 감사하겠죠. 네, 아메리카노님, 보리피니님, 라데로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늦게라도 팬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자 펑펑을 또 보죠. 네. 자 그러면 연모라는 노래를 또 한번 전해드려보죠. 어디서?
박우철 씨, 어제 볼래? 가면서 근데 오늘 귀걸이가 한 번도 안 보이네 화면에. 네. 오늘 선물 받았는데 어떻게? 아, 머리를 쪘지. 네. 이렇게 좀 보여야 돼 귀걸이가. 이번에 하. 네, 감사합니다. 귀걸이 선물해 주시는 우리 네. 언니, 네 감사합니다. 언니. 있지요. 신청 못해준 노래가 뭐가 있어요? 방랑자라는 노래는 다음 중간중간 살짝 붙여 한번 해볼까? 네, 방랑자. 아, 그 얼굴에서 참 준비한 건데. 아, 우리 기웅기님이 영상 찍고 계시는 우리 기웅기님 있으시는데 신청 해드려야죠. 이영복 씨의 이 노래 전해드리고 방랑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보시다가 좋아요는 꼭 누르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빠른 대답 감사드릴게요. 오늘 함께 하신 분들 그렇게 주시면 감사하겠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 신곡이 나왔어요. 신곡이라고 하기엔 뭐냐, 제 첫 앨범이죠. 네, 첫 앨범이 나와서 이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24일날 선보이기로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또 열심히 또 앨범도 여러분께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죠? 목표를 살아야 되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제 그 유튜브 정보란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기다가 주문, 문자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아셨죠, 여러분? 네, 노란꽃이 좋다고 하셨네요. 노란꽃도 다 이렇게 유튜브로 들으셨어요. 유튜브로 듣는 것도 물론 좋은데 가서 조회를 위해서 한 장씩 이렇게 소장하고 계신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주문, 성 주문하십니까? 네. 주문 받습니다, 여러분. 네, 23일 안에, 24일 날 안에 아마 저희 앨범이 도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아들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러면요. 수정부터 언제 없죠? 건배 마지막 곡으로 일단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랑자 언니 오랜만에 한번 같이 불러볼까? 이런 노래가 되게 좋지 않아요? 방랑자, 뭐 고추잠자리, 고추잠자리. 어? 불꽃? 불꽃이 내내 그분이 그분 신청하고, 보리피리님 신청하신 노래가 아닌가? 이 노래 한번 오랜만에 불러봐요. 안녕하세요.
멈추지마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뭐 건배란 노래도 주시고 했었는데 그냥 다른 노래로 갈까요? 우리 오늘 처음 뵙는 우리 언니 동생 그 시청곡 하나 받아볼까요? 조용한 노래 해도 돼요. 가이 듣고 싶으세요?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그러면 잔잔하게 엔딩을 하죠. 제가 잠깐 살았다 올라왔죠? 피크가 떨어져가지고 조금 이따 집사도 되는데 그 꼴을 못 봐요. 떨어지는 걸 빨리 집사 되니까. 자, 가인이라는 노래를 또 주셨어요. 오늘 또 처음 뵙는 분인데 오신 김에 언니한테 물어봐서 구독도 좀 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난영님의 가인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바이바이 하고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또 우리 됐죠? 우리 하늘 여기 어디야? 5천 이미지니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연 있잖아요? 수요일날 7시 20분 공연 한옥기점에서 또 7시 20분에서 있습니다. 목요일은 2시, 아니 3시 목요일 3시 금요일은 또 여기 이미지. 제가 일주일이 꽉 찼네요. 일주일이 꽉 찼어요. 일주일이 꽉 찼어요. 저희가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쉬는 날이 없는데 몸만 바쁘다는 거. 몸만 바쁘다는 거. 자, 마지막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도 이상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조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